또 분봉을 안 해서 벌이 분봉을 얼마나 했나 하고 예검을 한번 하는데 아우 벌통 꼭대기에 아주 좁쌀개미 좁쌀개미가 빠글빠글해. 그래서 좁쌀개미는 킬라 한 방이면 다 끝나요. 킬라 이렇게 사르포대를 놨더니 킬라로다가 여보세요. 습기가 차니까는 며칠 전에만 해도 이 보온 덮개를 벗겨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보온 덮개에 스패널에나 보온 덮개를 벗겨줄게요. 이거 봐요. 아주 보온 덮개 안에도 아니 개미는 조그만데 어떻게 알은 이렇게 크죠? 응? 개미는 조그만데 이렇게 알은 커요. 훔쳐다 놨나? 요. 개미는 좁쌀개미인데 알맹이는 여왕인가? 이렇게 다 죽었죠? 킬라를 맞으니까. 너무 많이 치면은 벌통 안으로 들어가면은 벌도 안 좋아요. 이 때문에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 살짝씩만 저렇게 얻어 맞으면 어 따고 야 새끼들아 개미 잡아주는 거야. 왜 쏴? 회장님인데 회장님을 왜 쏴? 개미 없애줬잖아. 한번 내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분봉을 언제 하는지. 아우 저렇게 꽉 찼는데 시뻘딱지가 안 떨어지네요. 시뻘딱지가 안 떨어지면 아니 이놈들은 이렇게 벌이 좋은데 어떻게 분봉을 안 하려나? 숯벌도 안 쓸었어. 숯벌도 이렇게 벌방 있는 거는 숯벌방이 아니에요. 이렇게 벌은 좋은데 받쳐줘 볼까? 벌은 좋은데 이렇게 왕대를 아직 망대를 아직 세우지도 않았네. 여기가 습해가지고 되게 끼나봐요.
이것도 넣지 말고 그냥 이 다라만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다라를 씌우면은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올라와서 순환이 안 되는지, 그래서 집 주변도 좀 깨끗이 해줄게. 이렇게 덤비냐. 이런 게 있으니까는 습해가지고, 자, 꿀 많이 하라고. 야, 양수기를 하나 올려줄게, 너. 꿀을 양수기로다가 풀 정도로 많이 해라. 개미, 거미, 거미도 설통 보러 다닐 적에 이렇게 갖고 다니세요. 설통 보러 다닐 적에 이렇게 갖고 다니면 거미도 살짝 풀뿌리면 거미도 직방이에요. 이거는 새끼를 한 일주일 있어야 나요. 지금 내검을 해보니까 개미들이 거기서 쭈크리고 앉아갖고 날마다 새끼 나나 볼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안 지켜도 돼요. 예, 개미 잡는 법 가르쳐드리고 이만 끝.